안녕하세요. 상원고등학교 3학년 김유정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클릭 전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좋은 소식으로 한 번 더 촬영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를 지원하였고 경쟁률은 11.1이었습니다. 국어 4등급, 영어 5등급, 사회 4등급, 한국사 5등급이었습니다. 구강 청결제랑 머리 집게 그리고 병따개가 나왔습니다. 문제 은행을 준비했지만 준비했던 것들 외의 것들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지만 묘사할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병뚜껑을 크게 써가지고 화면을 한번 분할한 다음에 청결제의 헤드 부분을 크게 그려서 거기에 있는 묘사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병따개에 비치는 부분을 활용해서 머리 집게를 한 번 더 그린 다음에 더 시선이 집중되게 하였습니다. 스케치 1시간 그리고 밑색 1시간 반 그리고 색연필 1시간 반 그 다음에 나머지 화이트랑 묘사를 1시간 하였습니다. 문제 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스케치를 많이 늦게 오래 하는 바람에 완성을 못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하더라도 색채가 자유였기 때문에 너무 알록달록 되어서 정신이 없는 그림도 많았습니다. 옆에 히터가 있었는데 히터가 너무 세게 진짜 머리가 찰랑일 정도로 세가지고 너무 덥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자기 그림에 다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색연필로 외곽 정리를 진짜 깔끔하게 한 것과 또한 물체들을 다 크게 써가지고 한눈에 들어왔던 점이 합격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칠을 많이 해서 그림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물감을 짜는 물감으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유튜브와 인스타를 매일매일 보면서 그리는 과정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쌤들의 말을 정말 잘 믿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해야 그 그림 실력이 빨리빨리 늘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화학쌤, 제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는데 고칠 점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였고요. 그 다음에 혜진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구도 짤 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용쌤하고 보조쌤들도 진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더 잘한 것 같아요.